제 남편은 가족력 때문에 20대에 중증 당뇨 확진을 받았어요. 결혼 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남편도 죽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어 결혼에 골인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하는 행동이 카미카제 뺨칠 정도로 죽고 싶어 환장놈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발 퇴근하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 당뇨에 좋다는 음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차려주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그렇게 위장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쑤셔놓고 술까지 들이부으면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 너 당뇨 심하잖아.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갖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하란 건데? 너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냐. 남자의 대업을 막을 셈이야? 아니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매일같이 마시니까 문제란 거잖아. 대협이고 나발이고 그 전에 비명행사 하겠어. 죽으면 대협이 무슨 소용인데. 그리고 담배도 당장 끊으라고는 안 할 테니 좀 줄여봐. 너가 스모커야? 뭉게뭉게 열매라도 먹었어? 중증 당뇨 환자가 무슨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이나 피워. 이 사람 이거? 직장 동료끼리 같이 담배를 피워야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담배 타임이야말로 직원과의 좋은 연대 형성과 더불어 회사가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거라고? 하긴 너같이 비흡연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위에 못하겠지.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하잖아. 너가 담배 냄새 싫대서 집에선 전자담배만 피우는 거 몰라? 아니 전자담배도 당뇨에 해로운 건 마찬가지잖아. 정말 나 과부 만들고 싶어? 밖에서 두 갑씩이나 피우고도 모자라 집에서 계속 전자담배 물고 있는 게 노력하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응?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아 시끄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잔소리 그만해! 남편은 그저 제 얘기는 잔소리로만 치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바쁩니다. 오늘은 웬일로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겠다길래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렸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여보세요? 아 거기 매운 닭발집이죠? 여기 매운 닭발 하나랑 소주 두 병이요. 주소는 아시죠? 네네 후딱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 먹으라고 내가 밥상 차린 거 안 보여? 나 보란듯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너가 차린 거 맛없다고. 전부 다 풀떼기뿐인데 대체 뭘 먹으란 거야? 너 중증 당뇨 환자야.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야지. 언제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응 내가 알아서 함. 나 오늘 불닭발에 술 한잔 할 거니까 토끼 같은 너나 풀떼기 많이 드십시오. 솔직히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간 만난 적도 있고 저라도 남편 관리 안 하면 젊은 나이에 죽을 것 같아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도 전혀 안 하는데 뱃살 보면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비싼 PT도 끊어 헬스장도 등록시켜줬지만 하루 나가더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답니다. 그럼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가자고 밖에 나가자 하면 걷는 것 자체가 땀나는데 자긴 땀나는 건 극혐이라며 질색팔색합니다. 결혼 전엔 죽도록 노력하겠다더니 결혼하니까 다 잡은 물고기 마냥 말을 안 들으니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만취 상태로 와선 제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칩니다. 내가 어? 당뇨가 어? 젊은 나이에 걸리고 싶어 걸렸냐?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우리 집안 내력이라고. 근데 넌 맨날 내가 술 마시면 바가지 긁고 담배 피면 담배 핀다고 바가지 긁고 이거 내 몸이라고 내 몸. 그러니까 넌 신경 끄라고. 맨날 금주해라 금연해라 그게 더 스트레스라고. 응? 어? 내가 스트레스로 더 빨리 죽는 꼴 보고 싶어? 나 당뇨임. 당뇨 합병증 같은 거 1도 안 무서운 사람이야. 이 시대의 진정한 사나이라고. 합병증 오면 그냥 죽으면 돼. 죽으면 이 몸께선 죽음 따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앞으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이제 나한테 제발 신경 좀 꺼. 내가 과부 되고 싶어서 너랑 결혼했어?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하면 네 믿고 결혼한 난 뭐가 되는데? 뭐?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그래 네 말대로 앞으로 네가 술을 처먹던 야식을 처먹던 담배를 처피우던 아예 신경 끌 테니까 네 잣대로 살아봐라. 나중에 아프다고 네 수발 들어달라는 소리 하는 순간 면상에다가 캡사이신 원에 부어버릴 줄 알아? 그날로부터 남편이 뭐라고 다니던 잔소리 않고 아예 신경 끄고 살았더니 반성은커녕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마다 취해 새벽에 들어오기 다반사고 설령 일찍 들어와도 바로 배달 음식을 시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구토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원래 구토를 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났는데 이젠 정남이가 떨어지니 토를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점점 얼굴은 창백해져갔지만 그렇게 구토를 하면서까지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을 위장에다 들이부어대니 정말 살 생각이 없나 보구나. 개선의 여지가 1도 안 보이니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보단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전 남편이 된 그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인아, 간병인,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너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너가 필요하다고. 나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앞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 지게 생겼다. 너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응? 이제 진짜 너가 하란 대로 해볼게. 젊은 나이에 죽기 싫어. 나 살고 싶다. 죽는 거 너무 무서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은재는 합병증 따위나 무섭고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며. 내가 너 살리고 싶어서 인터넷 다 뒤져보고 당뇨에 죽는 집 차리면 너가 거들떠본 적이라도 있어? 내 정성 따윈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내가 차린 밥상은 쌩까고 바로 배달음식 시키기만 바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살고 싶다고? 김보성이 의리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나 너보다 100만 배는 좋은 남자 생겼거든? 이젠 네가 죽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병인아, 제발. 응?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잖아. 그 남자보다 우리가 같이 한 날이 더 많았잖아.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라. 응? 내가 잘할게. 아, 꺼져! 병인아!